상을 이해할 수 있었고, 그래서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고요. 두 번째로는 작성하는 방법을 단순히 종이 위에다가 연필로 적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, 사상에 의해서 적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을 또 하나 터득하고 갑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제 남은 삶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자.